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DC X파일의 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롤판사 클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또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네요. 그렇죠. 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또 한 주 쉬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특히 LCK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또 오프 더 레코드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 믹스하는 방송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뭐 오프 더 레코드, 뭐 한타 악기로 뭐 LCK 다 섞어놨잖아 저희가. 인생 상담까지 해드리고. 그렇죠. 와 저희 진짜 대박이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동안에. 이거는 진짜 장수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오랫동안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로 여러분들 많은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웃겨?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역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연이에요. 제보자의 플레이로 팀원들끼리 말싸움이 생겼다는 그런 사연인데 이번에 또 누가 억울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저는 11일을 원딜로 이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상대 정글 판테온이 저희 팀 정글로 카정을 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저희 팀 미드 아리가 빠르게 합류했고요. 좋아요. 상황을 지켜보던 저도 백업을 위해 정글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러다가 바텀에 혼자 남았던 쓰레시가 먼저 죽었고 저도 판테온을 잡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망했단 얘기죠. 네. 이 일로 팀 내에서 말싸움이 붙었는데요. 과연 제가 우리 팀 정글을 도와주러 올라간 상황이 잘못된 것인가요? 참 이런 카정에 대한 합류전에 대한 사연이 많아요.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정말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는 뭐 맥락은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은 다 뭔가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사연만 보면 사실은 합류하는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상을 봤을 때 또 어떨지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게 또 이 사연들이에요. 저희는 말만 들었을 때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영상을 예. 봐야 됩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테온이 바로 뛰고 있어요. 버프는 없지만 타이밍상으로 좀 날카롭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 와드를 미리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갔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면 체력 상태 안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타이밍 봐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타이밍 좋아요. 지금쯤이다! 바로 스턴 넣고 날카로워요. 형타에 Q 넣고 따라가는데 아무 무가 근데 잡히진 않고요. 좀 단단하죠? 아 전멸셨어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아리가 빠르게 합류합니다. 오 전멸까지 매우 그런데 아무무가 괜히 쓸데없이 죽었어요. 블루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11에도 오고 있고요. 자 11에도 올라오는 상황. 판테온 체력이 좀 아슬아슬한데요. 이게 근데 그 와중에 쓰레쉬가 죽었는데 자 일단은 판테온 아슬아슬 점화까지 잘한다. 판테온 잘한다. W 활용하면서 멀리 한번 빠지고요. 자 회복까지 써서 11을 따라가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큐. 아 이게 사네. 그리고 쓰레시 잡아낸 바텀에서 트런들이 올라와서 전멸 없거든요? 이게 잡히겠네요. 그대로 전사. 결과적으로는 아무무 죽었고요. 예. 혼자 남았던 쓰레시 죽었고 합류했던 11일까지 전사했습니다. 게다가 아리도 망했어요. 아 아리도 뭐 소환사주면 다 쓰고 레벨 손해보고 그렇죠. 카사진 킬 먹고 예. 탑에서는 그냥 난리 난 거죠. 예, 말싸움이 이래서 이제 붙었다 이런 건데 과연 정글러를 도와주러 간 자신이 잘못한 거냐 억울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일단 좀 복합적인데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무가 체력 자체가 되게 낮아 보이긴 하는데 판테온이 레드도 없고 2렙이라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지금 거의 다 룬 세팅이 뭐 아예 막 공격력 쪽으로 세팅이 된 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라는 가요. 여기서 이제 레드팀의 선택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살려보내고 레드 블루도 먹었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빠지면 그만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아리가 일단 좀 과하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매혹 전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아리가 매혹 전멸을 해도 임팩트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겉멋이 들었다. 2렙이라서 사실 스킬도 지금 뭐 다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매혹을 맞춘 상황에서 QQ를 다 맞출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DQ는 안 맞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판테온 무빙이 되게 좋긴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판테온 무빙이 좋은 건 맞는데 아리는 과했고 아무무는 옆에서 구경하다 잡혔다. 이거 두 개가 일단 최악이었고요. 아무가 올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옆에 시끄럽다.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타깝죠. 네, 진짜 한 대인데. 네. 게다가 이 사연을 보내신 시비르님 입장에서는 합류하는 동안에 바텀에서 쓰레시가 죽으면서 또 말싸움이 같이 발생이 된 것 같거든요. 왜 올라갔냐 괜히. 그래서 쓰레시 시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시 시점으로. 갑자기 의문사했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예. 이제 위에서 슬슬 사단이 날 거고 여기서 이제 시비르가 눈치 채겠죠. 어 싸움 났네 위에서. 그렇죠. 일단 뭐 눈치 채고 있지만 바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 살아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랩 찍었고요. 쓰레시가 갑자기 앞으로 전진해서 한번 사형 선고 빗나갔고. 어? 여기가 문제. 시비르 갔어요. 시비르 갔는데요. 쓰레시는 아 이거는 뭐 살아갈 방법이 없죠. 시비르가 옆에 있었으면 회복도 있고 뭐 살리긴 했을 것 같은데 시비르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쓰레시분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볼게요. 이게 쓰레시님도 겉멋이 좀 드신 게 뭐냐면 원래 보통은 이즈리얼 쪽으로 던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어차피 이즈리얼이 피할 확률이 높고 비전이동도 있고 안 맞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냥 심리전을 걸면서 트런드 쪽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런드한테 설령 사용 선고가 맞았다고 해도 시비르 위치를 보시면 이거는 맞았다고 해도 그 쓰레시가 피해볼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호응하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마저도 안 맞았어요. 그랬으면 빼야 되는데 안무빙을 해서 되려 지금 카운터를 당하고 시비르는 위에만 보고 있어서 지금 위로 이미 빠진 상황. 그래서 이건 엄연히 보면 시비르가 설령 위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 갔어도 쓰레시를 살릴 순 있었겠지만 바텀 딜교환은 이미 엄청 손해를 본 거다.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일단 쓰레시님은 유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네. 그럼 이제 쓰레시님 판결이 났어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쓰레시님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그럼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 심층 분석해야죠. 예. 이 장면에서 딱 이 장면이거든요. 그냥 뺐으면 끝났을 것 같아. 뺐으면 끝났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어떻게 일도 보면 우리가 모두 행복한 쓰레시도 안 죽었을 거고. 아무무도 안 죽었고 아리도 그냥 라인 전하고 그렇죠. 끝. 판테온 입장에선 카정을 왔지만 아무무를 잡진 못했고 빼먹을 블루도 없어요. 그렇죠.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뭐 강아지 뭐 먹든가 그냥 빠지든가 둘 중 하나인데 강아지도 무서워서 못 먹죠. 남의 지지. 예. 아무무를 집 갔다 레드 쪽 달리면 끝입니다. 블루 있겠다. 모두가 편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리의 겉멋이 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기서 아리가 매혹 전멸을 썼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무무가 괜히 옆에 있다가 아무무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아무무를 커버 칠래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무무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아무무를 진짜 사랑하는데 이거는 아무무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무무가 무력하네요. 시비르는 어떻나요? 이제 합류를 한 상황에서 전멸과 회복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잡겠다는 저 열망.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했어야 됐어. 저걸 어떻게 예상해? 저게 죽을지 안 죽을지. 상대 팀은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은데요? 상대 팀은 다 잘했습니다. 트런드 합류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 바텀 애초에 성과 낸 것도 좋았고 카사딘도 아주 좋았고 그렇죠. 판테온도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해. 무빙 너무 좋았어요. 네, 중간중간 스킬 활용하는 것도 방패 활용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상대편 분들은 다 슈퍼플레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비르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올라갈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판테온 어떻게 동력을 합니까? 아리까지 이미 온 상황에서 올라갈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비르님은 약간 정상 참작해서 약간 좀 애매하지만 무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무죄? 애매하지만 무죄? 애매하지만 집류 정도로 갈까요? 네 그렇죠. 집류로 가죠. 아 집류로 갈까요? 집행유예로? 집류 한 게임 정도. 집행유예 한 게임 정도로 가고 쓰레시는 유죄? 아무무 하지 마세요. 유죄. 아무 유죄입니다. 아리 겉멋들어서 유죄. 유죄. 셋 다 유죄.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 사연에 등급을 한번 매겨서 또 상품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게임이었다고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게임에 또 흔히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이 새해가 끝난 직후인데 그런 점에서 좀 버프를 많이 드리고 새해 버프? 예, 새해 버프 많이 드리고. 이게 문제야. 한국은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버프를 두 번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또 2월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예. 뭐 빠른 연생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 다이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요? 예.
저기요. 예. 아, 클태님. 아니, 아, 이게 다이아라고요? 아,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안무가 나와서 기분이 좀 좋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기분이 사심 좋아요. 들어갔네. 사심이 누구나 들어가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요. 사심이 들어갔습니까? 네, 사심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저도 사실 플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저도 다이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너무 잘했어. 대처가 너무 좋았고 한태원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합류 플레이 11위가 합류하는 것도 사실은 결과는 나빴지만 아리도 결과는 나빴지만 어쨌든 그 행동 멋있었어요.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매혹 정말 멋있었어요. 그럼요. 아니, 때문에 또 아니, 멋있대. 멋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멋이 아, 들었던 거지 멋은 있어요. 어쨌든 유용한 스킬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 나도 이런 거 아까 약간 낮은 티어에서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죠. 적세적소에 사용할 수 없을 뿐이지. 적세적소에. 자, 어쨌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백종현님. 비록 게임은 패배를 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다이아 티어. 와, 상품권 어마어마하게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재밌게 또 게임 예.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DCX5!